자, 저당권입니다. 사례 13이죠.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 빌리면서 자신 소유 A 토지와 병 소유 B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어. A 토지 후순위 저당권자 정의, B 토지 후순위 저당권자 무가 존재하고 있다. 9. 갑이 변제기 이행이 없어 을은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다. 공동 저당권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죠. 실제로 그 출제가 올해 좀 높은데 올해 시험에 대부분 다 공동 저당권을 냈더라고요. 다른 시험. 1억 5천이고 지금 A와 B 부동산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 A에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출제라서 대단히 높아요. 자, A가 지금 얼마짜리냐면 1억짜리고 B가 얼마짜리죠? 2억짜리고 이 A에 1순위가 물론 을이지만 2순위가 정이 있죠? 정이 있고 B에 1순위가 을이지만 2순위가 무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동시배당을 하게 되는데 요 사례 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B가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라는 거죠. 자, 원래 동시배당하면 갑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재객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출제들선이 대단히 높다 이거죠. 따라서 동시배당을 하면 A에서 3분의 1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억 전액을 다 받고요. 5천만 원이 부족하죠. 따라서 B에서 5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정은 받을 돈이 얼마가 되죠? 0원이 되고 무가 받을 돈은 최대 얼마죠? 1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동시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거죠. 따라 1번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A에서 1억, B에서 뭐죠? 5천이고요. 2번 A 토지 선배당 시 분담액이죠. 그러면 A 토지를 선배당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으니까 뭐죠? 1억.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B 토지를 선배당 시 분담액은 요 B 토지에 대해서 선배당을 하게 되면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을은 2억에서 1억 5천을 다 가져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동시배당하면 무구는 1억 5천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5천만 원께 배당받지 못하죠. 이 차액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이때 무는 공동저당권자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니까 무는 을의 A에서 5천만 원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1순위로서 배당받게 된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 좀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판례를 좀 볼게요. 자, 중요 판례에서 1번입니다. 자, 증축이 됐어요. 자, 일단 우리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증축 부분에까지 미치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판단하니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에게 당연히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죠.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나중에라도 취득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죠. 답은 8번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얘기 끊어보면 만약에 요 용익권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다음 판례 요거죠. 물상 보증이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의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수 있다. 이런 판례거든요.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의 소유인 경우 위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필요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따라서 가액의 비율로 분담이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떨 거냐?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 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 저당권자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 보증의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상 보증의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 배당을 하고 모자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의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앞에 사례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 문제죠.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자, 일단 적어보면 맨 앞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 다 소멸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배당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 남는데 자 여기서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이죠. 그러면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뭐할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병의 경매 신청 누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뭐죠? 소멸한다. 이게 맞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갑의 경매 신청은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 소멸한다? 아니죠.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죠. 2번. 을의 경매 신청은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X죠. 갑의 저당권은 뭐죠? 소멸돼야죠. 4번. 정의 경매 신청은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X죠. 전세권도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해야 되고요. 5번. 갑의 경매 신청은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X. 전세권도 소멸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이것도 잘 틀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그런 걸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쪽지 시험 같은 것도 볼 때도 있거든요. 학원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문제 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설명 열심히 하고 바로 끝나고 쭉 시험 보면 한 80% 90% 틀려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죽어도 틀린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누가 경매를 신체를 따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해요. 자, 일괄 경매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제3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충고 인정된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이 유효하다. 그죠? 자, 부정수 수방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두 가지 요건이죠.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3자도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전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왜요? 처분 행위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 행위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고 각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을과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왜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지 마음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목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처분행위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옵니다.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인 거죠. 가능합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하면 또 헷갈리시겠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뭐죠? 무효죠. 그리고 나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 병의 등기도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요? 공신의 원칙이 정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당사자 간에 뭐 갑을 병 간에 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도 적법하고요. 물론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침해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뭐 5번 보자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후 소멸로 그 말소 등기 전에 그럼 요 등기는 무효죠. 왜냐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등기도 뭐죠?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니까. 따라서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등기가 무효라면 이전 등기도 뭐예요? 무효해야 되는 거죠. 왜요? 등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공신의 원칙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번과 5번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단순히 이전하는 것은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더라도 뭐예요? 무효입니다. 이게 뭐예요? 4번인 거죠. 다만 무효인 등기를 뭐 할 수는 있어요? 5번인 거지 이게. 그죠?
무효등기로 뭐 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맞고 5번도 맞는 거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부로 넘어갑니다. 계약법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조문들이 나오죠. 좀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 판례 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판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액수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니까 원인이 다를 뿐인 거죠. 그죠? 판례 그런 내용인 거죠.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순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커피 자판기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자인데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뭐죠? 특정인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도 참 시험이 잘 나와요.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마음인 것이고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승낙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라는 내용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 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인 거죠.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있었던 건 싹 없어지는 거죠. 청약이 있었고 그것이 뭐죠? 거절한 거니까. B가 처음대로 10만 원을 사겠다. 이게 뭐예요? 청약인 거죠. 청약인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뭐만 있어요? 청약만 있고 아직 승낙이 없기 때문에 10만 원의 매매 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낸 책 이름을 적었어요. 의사 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적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곳을 낸다. 5 맞는 질문이고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죠. 맞는 질문. 그래서 3번 같이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 5번과 같이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약법 총론에 오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의 성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항변권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은 계약의 성립,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이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과 동시항변권에선 잘 나오는 편인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까지 적게 나오면 뭐죠? 세 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이런 분들 많아요. 저는요 목에서 보면 D에 무조건 틀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안배가 잘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앞에는 꼼꼼히 풀다가 뒤에는 날아가시는 분. 그다음에 아니면
계약법 공부를 안 하시는 분, 의외로 계약법을 잘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계약법 저는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대표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데요. 일단 위험 부담은 언제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을 때가 위험 부담 문제고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그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저기죠. 설명 보시면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니까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죠? 채권자인 거죠.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한 거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3번 자연력에 의해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죠.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동시행비권입니다. 사례 14입니다. 갑과 을은 을 소유 A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잔금지급일을 도과했다. 을은 갑에게 중도금에 대해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지난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갑에게 청구하였다죠. 일단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잔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겠습니까? 이전 등기죠. 정확히 말하면 등기 서류를 겨우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명권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가 이유 사례죠. 이러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이 지체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즉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되고요. 물론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결국은 잔금과 중도금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갑은 을에게 지연배상금 뭐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동시이행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되죠?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번 제공하다 나중에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여전히 갑은 동시이행변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중요 판례 가지고 갑원 판례 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장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선이행의무였어요? 잔금이 선이행의무였던 거죠. 안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했다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죠? 동시행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장대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뭐 잔금이도 중도금이도 그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근데 나온 편 안 읽어볼 건데 요거죠.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한다죠. 자, 3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이 채권 증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지만 채권 증서를 받는 것은 뭐가 아니죠?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죠. 4번 채무 변제와 가등기 담보의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뭐죠? 담보를 말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 담보로 나왔는데 자꾸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자.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저당권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니은 번도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디귿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반환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실행 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는데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인 거죠. 리얼번 양도세 납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합니다. 아, 유효한데 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매매 대금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매매 대금이 동시 이행 관계인 것처럼 이것도 뭐죠? 동시 이행인 거죠. 다시 말하면 3억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2천만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3억 2천에 구입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매매 대금이에요.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죠. 그 다음 미음번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다. 따라서 계약 취소 시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니까 동시 이행관계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잔금은 두 달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의 소유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일이 지나버렸다. 이 법률 관계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거죠. 요 사례죠. 요 사례인데 달라진 것은 갑과 을이 뭐죠? 바뀌었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뭐죠? 매수인인 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잔금 지급일이 지난 후에도 갑과 을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X. 그런 거 없죠. 그죠? 뭐 그런 특약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특약이 없습니다. 2번 갑은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자, 원래 이제부터 뭐죠? 동시행 관계니까 더 이상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은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를 선 이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을은 갑의 중도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 거절할 수가 있다. 왜요? 동시행관계. 5번 을은 갑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 줘야 되잖아요. 요 사이에 지체 책임은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사례 13이죠.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하였다. 후에 병은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장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참 시험 문제 잘 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잘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갑이 뭐죠? 요약자고 을이 뭐죠? 낙약자죠. 근데 병을 수익자 또는 뭐죠?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면 첫째,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을이 약정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답이 될 텐데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을이 병에게 뭔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을이 병에게 직접 원상회복해달라는 의미에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례 논점에서 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만약 갑에 채무불행이 있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고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은 갑과 을이 합의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갑과 을이 합의로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 외에도 여전히 뭐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사례 논점에서 만약 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취소도 마찬가지죠. 사기 강박 착오를 위한 취소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외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니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우측에 판례는 안 볼게요. 왜냐하면 늘 게 없어서 넘어갔어요. 대표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뭐 사실관계 똑같습니다.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수익자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 2번. 을은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금을 거절할 수 없다. 오해요. 자, 우리가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라더라도 을은 약종들의 병에게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해지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여기서 확정된 후라는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에 있은 후죠. 있은 후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왜요?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X죠.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로 대한다. X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병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테마 25입니다. 계약의 해제죠. 갑과 을은 갑 소유 A2를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다. 매매 대금 2억 원은 2014년 8월 10일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면서 만약 8월 11일 대금의 이행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차례 눈 좀 보시면 1번 이행이 없으면 어떠한 조건인가? 정지 조건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돼요.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해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 조건과 해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 이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는 거니까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 위특약의 효력은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다라는 특약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죠. 3번 만약 실제로 이행이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이죠.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라고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행사할 수 없어야 돼요. 지금 사례를 보시면 2억 원을 갑에 지급하고 그날 뭐죠? 등기서를 교부하기로 했죠. 그러면 쌍방계 의무는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이것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말은 해지한다라고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는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냐고요. 자, 만약에 중도금인 경우에는 중도금은 선이행음이고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지문처럼 뭐예요? 잔금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 중도금과 잔금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둘 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니까 해제한다라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인 경우에요? 잔금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판례들이 나와있죠. 자, 중요 판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자고요. 자,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체구가 과다 체구예요. 일단 과다 체구도 체구로서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체구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과다 체구입니다. 지나친 과다 체구는 체구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과다 체구는 체구로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체구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과다 체구를 상대방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억을 줘야 되는데 이놈이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10억을 달래요. 그죠? 10억을 달래.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억 줘봤다 이놈은 어떻게 해요? 안 받을 놈이잖아요. 따라서 채굴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그러면 저와의 계약, 그놈 측에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1억을 줘봤자 등기 안 해줄 놈이잖아요. 따라서 1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달라는 것을 저는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등기 못 해주겠다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은 채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정리해보면 지나친 과다 채권은 채권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나친 과다 채권을 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곳에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서 오히려 상대방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결국은 연결되는 건데 나 부분의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나번을 읽어볼게요. 나번.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를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어떻게 해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채고 없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나친 과다 채고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판례인데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고 있다면 리팔레 따르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요.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과금 부자특약이죠.
자,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30만 원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전기세를 30만 원 안 준다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각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묘 처리 특약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자, 분묘가 있는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가는 특약이 없으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했어요. 근데 안 해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물론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일방이 거부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번 6판례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담보특약입니다.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 채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뭐죠? 임차인인 거죠. 근데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을이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럼 병은 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주겠죠. 근데 병의 입장에서 좀 찜찜해요. 보증금을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요 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저당권 설정 특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요 전차 보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저당권 설정 특약을 했는데 요거를 안 해줘요. 이랬을 때 요 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 시에 비로소 전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 임차인이죠.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의무가 전대차 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엔 어렵고 무슨 말이죠? 부수적 의무라는 거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이제 라본 판례는 아까 했던 사례와 관련된 것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문제입니다. 을이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을이 병 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갑의 귀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죠. 그러면 담보책입니다.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체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체고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번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체고할 필요 없죠.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면 체고할 필요 없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길이 지났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안 한 거죠? 이행지체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니까 체고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1번.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이를 1번은 아예 뭐 할 수 없어요? 해제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매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행 불능이죠. 따라서 매수는 이행에 책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자, 우리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면 보호가 되거든요. 해제 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모르는 제3자잖아요. 선이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는 그 기간이 지나고 이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할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최고고 해제는 해야죠.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는 해야 되니까 4번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해 주기로 한 화환이 아 이게 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어요. 그럼 정기행위죠. 따라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해야 되니까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전 또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화환을 아니 장례식장에 뭐 조화를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조화는요 초창기에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장례를 치러 보니까 뒤에 오는 조화는 막 처치 곤란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딱 가면은 진짜 막 막막합니다. 뭐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빠따라 화환이 딱 조화가 딱 들어와. 화환이래. 조화가 딱 들어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조화는. 그래서 조화는 빨리 보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막 이제 3일장 치러지는 거죠. 3일째가 됐는데 막 발인해야 되고 막 그때 막 조화가 오면은 아 이거 뭐 버리기도 뭐하고 그냥 뭐 받기도 뭐하고 막 그것도 막 조화가 이렇게 막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막 또 정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조화를 보냈는데 빨리 보내야 되니까 시켰는데 조화를 든 분이 왔는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조화를 시킨 분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뭐죠? 빨리 보냈고 이분은 뭐죠? 주문을 받았으니까 왔는데 그 장례식장 영화실에 왔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께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분이 왜 없냐 그랬더니 원무가가 아직 병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그분의 가족이라도 보게 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조화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끔 전화해서 죽었어요? 확인해보고 돌아가시는 확인하고 그러면서 앉아있는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정기행입니다. 그러니까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다 끝나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샤워하고 막 그런데 띵동했는데 갑자기 조화가나 또 들어오면 어유 엄청 불길하죠, 그죠? 아무튼 최고할 필요는 없고 해제는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좀 쉬었다가요 계약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